오늘도 12세 꼬피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다. Working time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일하나요? 일단 문을 열고 나가보죠. 오, 차들이 다니네요. 다 똑같은 차네. 어서오세요, 손님.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네, 손님. 아! 어서오세요, 손님. 안녕히 가세요, 손님. 잠깐만. 아니야, 잡아. 아니야, 잡아. 어서오세요, 손님. 기름 넣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 있다, 여기. 오. 좋아. 아. 손님. 마음에 드세요? 손님, 그거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손님, 기다리십시오. 잠깐만요. 아, 여기. 일단 지금 있는 손님들은 보내고, 새로운 애. 어서오세요, 손님. 손님은 이 기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만화 좋아하실 것 같게 생겨서 제가 이거 씨유 넣어드릴게요. 씨유. 손님, 죄송해요. 오타쿠 같다고 해서 죄송해요. 손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기름이 뭔지 아세요? 유유예요, 유유. 주유소 망했네, 아이고. 어디가 주유소지? 기름값이 금값이에요. 이 차는 뒤집어져 있으니까 안 가겠지? 손님. 차 굴러가요. 역시 서비스업이 쉬운 직업은 아냐! 이렇게 꼬피는 알바에서 잘리게 된다. 아, 오늘도 좋은 아침. 난이 알바 그만두겠어.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해. 탈출해야겠어. 언덕을 넘어서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아, 좋은 아침. 오늘도 꼬피는 바다로 간다. 잘 있어, 세상아.
아니, 여기가 바닷속 세상인가?